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의상 컨셉이 참 멋있습니다. 호랑이띠라. 호랑이라? 꽃피를 좀 입어봤어요. 아, 그래요? 네. 아, 확 들어오네요. 확 들어와요? 그 모습만 봐도 호랑이인 줄 알겠어. 네. 딱 아시라고. 네. 그럼 오늘도 또한 네. 신의 로고는 기해녀. 범띠들의 행진. 네.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 네. 다루세요. 다 범띠들 올해 1년 기해년 운세를 둘러를 보실 적에 다 오늘은 호랑이띠의 1월 생들을 놓고 보시니까 다 올해 이렇게 기해년에 다 호랑이띠들이 좀 이렇게 조심들을 해야 될 게 많고 다 네. 정월생이라 올해는 망가지를 조심하셔야 된다. 남의 일에 간섭도 하시지 말아야 된다. 다 정월생들 놓고 보니까 이동사를 잘못했다 큰 실물수가 나는 격이 되시고 올해 2월생을 놓고 보니까 다 2월생들은 올해 금전의 이득이고 문서의 이득이시다. 그동안 매매 수전이 되지 않았던 거 매매가 되는 시절이 되시고 3월생들을 놓고 보니까 3월생들이라 다 성정이 불같아서 실수가 나는 격이 되셔서 네. 내가 한 템포 늦추고 가야지 잃어버릴 게 덜하시고 다 부부지간의 이별수요 공방수요. 다 올해는 이렇게 사느니 마느니 소리가 나오신다. 4월생을 놓고 보니까 다 이렇게 도장을 찍어도 올해는 실물수가 나는 격이 되고 사기 수전이 되신다. 내가 문서 매매며 집안 진중에서 이렇게 계약서를 쓸 때 자세히 보셔야 하고 내가 민영상사에게 책임을 짓는 일이 나오신다. 내가 올해는 몸으로도 실물수가 나는 격이 돼서 네. 내가 이렇게 자동차를 운전할 적에 내가 과실을 하지 않아도 올해는 이렇게 금전이 나가는 운세가 되시니 4월 5월생을 놓고 보니까 다 올해는 이렇게 먹을 점도 괜찮아라 하지만 잠시 잠깐 운이 드는 격이 되나서 네네. 이 호랑이띠들이 올해는 좀 지체되는 운세가 많은데 다 5월생들은 그래도 괜찮고 내가 위로 승진하는 거기 되고 직업도 구해지는 운세가 드신다 하시고 그런데 관절이 별로 좋지 않아서 올해는 낙상술을 조심하셔야 되고 무릎관절 좌구대역을 조심하셔야 된다. 호랑이띠들 6월생을 놓고 보시니까 다 6월생들이라 먹을 점도 괜찮다. 내가 안정이 되는 그런 관세가 되시는데 이동 변성사가 드신다고 하는데 이동이 편치가 않으셔서 올해는 제자리를 지켜가는 운세가 드신다고 하고 호랑이띠들 7월생을 보니까 관제대액이요. 다 자손으로 인해서 올해는 속이 상할 시절이 되시고 내 인심보다도 주변 때문에 힘든 시절이 올해는 병원 관세라 다 민영사상에 경찰서로 오라가라 하는 일도 있고 올해는 시기 다툼이 많으시다고 하시고 호랑이띠 발원생들이라 올해는 이렇게 상해 수전이라 낙상수라 피를 보는 수전이 들었다 하시는데 올해는 이렇게 단돌이를 자라서 애군을 물려가시는 발원생들이라 다 호랑이띠 9월생들이라 9월생들어 내가 올해는 이렇게 관직자에서 공무원들이라든가 내가 시험을 본다든가 경찰 시험을 본다든가 다 오를 등자를 점지하는 한 해가 되셔서 올해는 소원성취한 9월달생이시고 호랑이띠 10월생들이라 상반기 운세를 보니까 더 나은데 다 1년은 한 1년은 10달이고 한 달은 30날인데 보름은 괜찮고 보름이 나쁘시다. 네. 그래서 내가 망가지를 조심하셔야 된다. 집안 진중에 사기 드는 격이고 곡성소리가 드시는 그런 10월생들 수산한 일이 있고 애군이 드신다고 하시고 네. 호랑이띠 10월 11월생들이래 11월생들은 내가 우직헌이 잘 가셔야 돼. 올해는 이렇게 내가 인내하는 것도 많고 이동사는 되지 않으시고 올해는 내가 하는 학업길에도 노력을 많이 하셔야지만 이룰 게 많다고 하시고 내가 마음적으로 우울하고 힘들고 주변 때문에 힘든 일이 너무도 많으시다. 올해는 다 금전의 관련이 변동사는 아니 되신다고 하시고 네네. 올해 호랑이띠 11월생들어 내가 좀 낮춰가고 내가 이렇게 멀리 내다보는 습관 불같은 성정은 조금 죽여가셔야 한다. 호랑이띠 12월생들이라 다 고집이 세놓고 우매한 고집이 내 발을 찍는 격이 되나서 올해는 몸수전으로 해가 들어오고
올해 같은 삼재팔란보다 더 심한 운세가 내신다, 올해 호랑이띠들이. 네네. 그래서 올해 이렇게 기해년 들어서서 내가 금전의 환란이라든가 사기수전이라든가 문서를 도장을 찍는 일은 정말 또 잘하셔야 되겠다. 네. 집안 진중에 식구, 식구별로 하나 우환이 줄면 하나의 우환이 들어서 다 올해는 삼재는 아니다 하시지만은 미리미리 애군액사를 제끼고 가시면 편할 듯 하시고. 네. 올해 이렇게 기해년이라 돼지띠들 범띠요. 어, 범띠 얘 자꾸 치매가 있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가끔 잊어버려. 올해 이렇게 범띠들 혹시 돼지띠를 찍은 거 아니에요? 지금 범띠인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범띠들 올해 1년은 12달이라 좀 안 좋은 관세가 많이 드시긴 하는데. 네. 내가 몸으로 아프고 병관세가 있고 지병이 있는 건 할 수 없지만 애군이 드는 건 막아가실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네. 미리 알고 가시면 대비할 수 있어서 참고하시라고 이 영상을 찍었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경인생들을 보니까 어린 자손들이에요. 공부하는 자손들. 네. 오늘, 올해는 이렇게 학업길에 좋은 일은 있으시다 그래. 네. 근데 경인생들이 올해는 기관지 쪽으로도 좀 힘이 들고. 네. 아이들이 아픈 관세가 조금 있을 수 있으니 미리미리 예방접종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러시고. 다음 무인생에 나는 자손들. 자손들이 이렇게 좀 산란해 올해는. 아 그래요? 내가 마음대로 되지 않고 직업도 변동이 되고 잠시 잠깐 다녔다 이동 변동사가 심하다. 학생들은 또한 공부가 조금 더디된다 그러시고. 네네. 다 병인생에, 병인생에 나는 사람들. 올해 기해년에는 이 집안 진주 기관지 천식이 있는 집은 분명히 이렇게 기관지 천식이 많은 집들은 건강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올해 이동사는 되지 않고 무리한 이동을 했다 손해를 보신다고 하시고. 네. 갑인생에 나는 올해 이렇게 호랑이띠를 보니까 이렇게 어지러움증, 빈혈증, 건강세를 놓고 보니까 그래요. 네. 특히 갑인생들은 1월생들, 4월생들, 그 다음에 7월생들, 10월생들은 올해 사기수전이 들어있으니 인간과도 그렇고 남의 말을 믿지 않아야 한다, 올해는. 네. 내 눈으로 보고 내가 도장을 찍고 그렇게 해야 되고 집안 진중에 상이 드는 운세가 들었으니까. 네. 애군이 들었으니 애군을 미리 맞고 가신다, 갑인생들. 네. 올해 갑인생들이 조금 안 좋아요. 갑인생들. 네, 1월달, 4월달, 7월달, 10월생들이에요. 네. 참고하셔서. 네. 미리미리 맞고 가시면 좋을 듯해요. 네. 그리고 이민생들. 올해는 이렇게 낙상수, 사고수는 조심하시고 금전에 이득은 있으시고. 네. 다 문서로서 변동도 좋으시다. 그동안 매매수전이 어려웠던 것도 정리가 되는 수전이니 괜찮으시고. 다 경인생이라 이제 나이가 드시기는 했어.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해운년에 내가 인사를 받거나 인사로 가시진 않아야 한다. 네. 그리고 무인생들, 올해는 이렇게 내 일신상이 괴롭다, 내 주변이. 네. 올해는 고비를 잘 넘으셔야 장수하신다 소리가 나옵니다. 다 이상으로 호랑이들 기해년 다 1년은 12달 운세를 놓고 보시니까 좋은 것보다 나쁜 게 많아서 건강에 관한 부분. 네네. 다 금전의 실분 부분 해서 내가 올해는 애군이 좀 치는 운세가 들었으니까 삼재는 아니다 하시더라도. 네. 좀 애군액사 1년은 12달 홍수맥이라는 게 있으니. 네. 좀 맞고 가시면 괜찮을 듯 합니다. 하,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 영상 보시고 많이들 참고하셔서 애군은 좀 면하고 가세요, 호랑이띠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